안녕하세요. 기행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섬 제주에 머물면서 오름 영상을 공유합니다. 오름이라는 낱말 그 자체는 오늘날 제주 방언에만 남아있지만 원래는 산봉우리를 뜻하는 순우리 말이기도 합니다. 360여 개의 오름 중 10여 개 오름을 다녀온 중 제 기억에 남았던 베스트 오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오름으로 다랑시 오름입니다. 다랑시 오름은 한라산 동쪽에 있는 오름 중 도드라지게 솟아있어 제주도 동부를 대표하는 오름입니다. 산세가 웅장하고 가지런하게 균형이 잡혀있어 세간에서 오름의 여왕이라 부르는 것이 허황된 말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주구좌 다랑시 오름 방문 시 추천합니다. 두 번째 추천 오름은 군산 오름입니다. 군산 오름은 원추형 기생화산이며 오름의 생김새가 군막과 비슷하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오름은 작은 산을 의미하는 제주 방언이며 악이나 봉으로도 불립니다. 군산은 제주에서 가장 큰 오름에 속합니다. 원래 이름은 군산 또는 굴머름이지만 널리 알려진 군산오름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제주 남서쪽 시원한 뷰가 한눈에 보이며 제주 일몰 명소 서귀포 군산오름은 원래 9코스에 해당되고 차로 정상 바로 밑까지 이동이 가능하오니 서귀포 방문 시 군산오름 방문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추천 오름은 백야기 오름입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금백조로에 위치한 백야기 오름은 예로부터 약재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유명하여 백야기 오름으로 불립니다. 백야기 오름은 많은 약초들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백야기 오름 소요 시간은 총 45분 소요되고 제주의 사색 50개 오름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오름 백야기 오름은 사진 촬영 명소로 손에 꼽히는 만큼 인기가 좋은 제주 여행지입니다. 서귀포 표선 방문 시 백야기 오름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추천 오름은 새별 오름입니다. 새별 오름은 바림 오름, 누운 오름, 단고름, 금오름 등 많은 오름이 있는 밀집해 있는 서부 중상한 오름지대 중에서 으뜸가는 서부의 대표 오름입니다. 저녁 하늘에 새별과 같이 외롭게 서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합니다. 풍경이 아름답고 성이시돌 목장, 왕따나무가 근처에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오름 중 하나입니다. 새별오름은 가을철만 되면 봉우리 전체가 은빛 갈대꽃이 장관을 이루며 정월대보름 들불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경사가 약간 있으나 높이는 해발 519m로 정상까지 30분 소요됩니다. 다섯 번째 추천 오름은 금오름입니다. 제주도 서부 중산간 지역의 대표적인 오름 중 하나인 금오름입니다. 금악오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산정부의 태형의 원형 분화구와 산정화구호를 갖는 신기한 오름입니다. 금오름은 효리내민박에서 이효리님과 아이유님이 춤을 추던 곳으로 제주에 아름다운 곳이 많고 많지만 방송 한방에 유명세를 탄 바로 이곳 금오름입니다. 기행 채널에서 방문한 날 금오름은 국지성 소나기와 정상부의 안개로 쉽지 않았지만 연못에 보기 힘든 청둥오리와 신비로움에 가득했던 오름입니다. 습지 포토스팟으로 많이 찾는 금오름을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추천 오름은 새별 오름입니다. 따라비 오름은 제주도 동쪽 표선면에 위치한 오름입니다. 오름 중에서도 높이가 있는 오름으로 빼어난 경치를 보유한 오름 중 하나이며 따라비의 능선에 서게 되면 여느 오름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광에 매료되는데 움푹움푹 파인 세 개의 군불이 분화구가 한 오름 안에 들어선 모양새가 그야말로 희한합니다. 동서에서 마주보는 두 본구리를 남쪽 능선이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북쪽으로는 아예 트이며 키를 낮춘 몇 개의 본구리가 연이어지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신비롭고 멋집니다. 서귀포 표선 방문 시 따라비 오름을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 추천 오름은 물영아리 오름입니다. 오름 입구에는 물영아리 생태공원이 있어 아이들과 부담 없이 가볍게 산책하기 좋습니다. 넓고 푸른 초원에서 방목해서 키우는 소떼들을 볼 수 있는 게 특징이며 한국에서 다섯 번째 람사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물영아리 오름은 용눈이 오름만큼이나 유명한 곳으로 매년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영아리 오름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으로 물영아리는 신령스러운 산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한라산 동남쪽 기슭에 자리한 물영아리 오름은 남원읍에서 가장 높은 오름으로 제주 남원 방문 시 물영아리 오름을 추천합니다. 여덟 번째 추천 오름은 아부오름입니다. 아부오름은 일찍부터 아보름이라 불렸고 송당마을과 단고름 남쪽에 있어서 아포름이라 하여 이것을 한자로 빌어 표기한 것이 전학 젠외입니다. 또한 산 모양이 움푹 파여 있어 마치 가정에서 어른이 믿음직하게 앉아있는 모습과 같다 하여 아부오름이라고도 합니다. 오름 둘레까지 오르는데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고 제주 오름의 모습을 가깝게 느낄 수 있어 최근 각광 받고 있습니다. 오름 정상에 함지박과 같은 둥그런 군부리가 파여 있습니다. 특히 군부리 안원형 삼나무 숲의 특징적인 모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추천 오름은 녹곰 오름입니다. 서쪽 애월읍에 있는 큰 녹곰에는 큰 녹곰에라고도 불립니다.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주변 괴물 오름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포함하고 있어 제주 서부 지역 오름 중 관광객과 도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입니다. 오름 정상은 가운데가 우묵져 남북으로 두 본구리가 마주 보면서 북서쪽으로 말구평 화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파른 사면과 상당한 높이가 특징이며 데크로 잘 정돈된 정상 전망대에는 오랜 시간 머물며 노을을 관람하는 탐방객이 많습니다. 제주 애월 방문 시 녹곰 오름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추천 오름은 검은 오름입니다. 검은 오름은 해발 456m로 검은 오름 용암동굴계를 형성한 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숲이 우거져 검게 보여 검은 오름이라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제주도의 오름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검은 오름 주변에 발달한 동굴의 규모는 용암, 동굴로서는 세계적인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행 채널에서 제주에 머물면서 10여 개의 오름을 다녀봤지만 오름 중에 오름, 검은 오름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오름으로 추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